꽃다발이 까졌어요. 꽃향기 좋아. 뚱뚱아. 모모야, 안녕.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? 응, 내 새 친구야. 안녕, 난 유준우야. 안녕, 난 동동이. 양동동. 동동아, 우리 준우랑 같이 공놀이 하자. 좋아. 공 던질게. 잘 받아. 못 받았어. 어떡하지? 괜찮아. 내가 가서 주워올게. 준우야! 준우야! 준우야, 괜찮아? 괜찮아. 아프다. 어떡해. 어떡하지? 비가 나, 비. 빨리 선생님한테 가자. 해요와 해요, 해요와 해요, 가야 해요, 헤이하. 어디 보자, 준우야. 손바닥이 까졌네. 많이 아팠겠다. 흙도 묻었고. 조금 아팠어요. 선생님, 빨리 약 발라주세요. 약, 네? 약을 바르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뭔데요? 이렇게 상처를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해요. 먼저 씻어야 해요? 아픈데. 흙 속에는 세균이 엄청 많거든요. 그 세균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 곰고 더 아플 수가 있어요. 야!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더 아프게 하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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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상처 속에 있는 흙이나 세균을 먼저 씻어내야 빠르게 잘 아물 수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, 자꾸 피나요. 피를 먹게 하려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로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. 그렇게 눌러주면 정말 피가 멈춰요? 네, 대신 10분 정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. 피가 진짜로 멈췄을까? 짜잔, 멈췄죠? 우와, 피가 안 나온다. 선생님, 이제 빨리 약 발라주세요, 약. 잠깐. 에? 아, 또요? 우리 준우처럼 까진 상처에는 요 촉촉이 밴드 하나면 돼요. 촉촉이 밴드요? 네. 요 촉촉이 밴드는 상처를 촉촉하게 해줘서 피딱지가 안 생기게 해주는 밴드예요. 우리 할머니는 상처에 피딱지도 생기고 그게 떨어지면 나은 거라 했는데. 피딱지가 생기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피딱지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면 흉터도 생기지 않고 더 빨리 잘 나을 수 있어요. 피딱지는 생기지 않는 게 좋은 거구나. 맞아요. 요 촉촉이 밴드를 붙여주고 손바닥 열로 꾹 눌러주면 아주 딱 잘 붙어요. 요 가장자리를 들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 선생님, 촉촉이 밴드를 왜 딱 붙여야 돼요? 그건 우리 친구들이 건강 돋보기로 직접 볼까요? 여기 상처를 덧나게 해야 하는데 이차. 밴드를 꼭 붙여서 들어갈 틈이 없어. 촉촉이 밴드를 꼭 붙여놓으면 물도 세균도 공기도 들어가지 않아서 상처가 안전하고 빠르게 나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, 촉촉이 밴드는 언제 떼요? 촉촉이 밴드를 붙여놓으면 이 가운데에
하얗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. 그래도 3일 동안은 꼭 붙여둔 게 좋아요. 어? 왜요? 하얗게 볼록해진 곳에는 새살을 돋게 하려고 우리 몸에서 나온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떼지 말고 그대로 3일 동안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새살이 돋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떼면 돼요. 나도 다치면 엄마한테 촉촉이 밴드 붙여달래야지. 그런데 촉촉이 밴드는 까진 상처에만 쓰는 거고 찔리거나 베인 상처에는 촉촉이 밴드를 쓰면 안 돼요. 그럼 베이거나 찔리면 어떻게 해요?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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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상처가 났어요.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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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걱정하지 말아요.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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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구급상자 출동. 상처를 낫게 해주신 분들. 짜잔, 구급상자가 출동했네요. 열어봐요. 그럴까요? 짜잔. 내가 좋아하는 반창고다. 이 구급상자 안에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위나 소독약 같은 물품들이 들어있어요. 여기서 문제. 손가락을 칼로 베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? 반창고를 붙인다. 아니, 상처를 씻는다. 딩동댕. 맞아요.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런데 선생님, 칼에 베일 때 흙이 안 묻는데도 꼭 씻어야 해요? 칼이나 가위를 들여다보면 세균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로 상처를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물로 상처를 씻은 다음에는 밴드를 붙여요. 아니, 피가 나면 피를 멈춰야 해요. 맞다. 맞아요. 거지를 상처에 대고 이렇게 꼭 눌러서 피를 멈춰야 해요. 거지 없으면 이런 화장지로 꾹 눌러도 되죠? 화장지는 안 돼요. 얇은 화장지가 피에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으면 떼기 힘들어요. 그래서 꼭 깨끗한 멸균 거즈를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거즈로 눌러서 피가 멈추게 되면 소독약을 솜에 묻혀서 상처 주위를 밀어내듯이 발라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독연고를 발라주고 거즈를 붙여주면 돼요. 선생님, 저 손가락 아픈 것 같아요. 어디 보자. 여기요? 그러면 이렇게 밴드를 붙여줄게요. 이제 안 아프다.